모두들 터라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등 이제 해외에서 아마추어 수익 창출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일단 6월 13일 날 네이버 웹툰 약간의 미국 약관이 변경됐어요. 네. 그리고 6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가 있죠. 캔버스. 네, 여기에 수익화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패트리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애드온처럼 따로 붙여가지고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후원을 받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거 다뤘었죠. 네. 여러분 패트리온이 어떤 거냐면 패트리온이라는 곳에서 계정을 만들면 그곳이 마치 여러분 그 텀블벅이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처럼 나를 대상으로 사람들이 돈을 보내고 후원을 하고 후원 구독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패트리온인데 네이버 웹툰에서 그 패트리온을 애드온처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아마추어 게시판에서 연재를 하면 패트리온 계정이 뜨고 거기 가가지고 돈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한 게 패트리온이죠. 네. 이번에 공개한 광고 프로그램을 보면 광고 프로그램에서 광고 수익의 50% 정도를 이제 쉐어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수익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쵸, 그쵸. 광고를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뷰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광고 수익 쉐어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 있어야 되고 음흠. 월간 글로벌 조회수 4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네네네. 네, 이거는 뭐 미국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고 모델은 앱에서만 수익 쉐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에서는 작가가 설정한 회차가 광고를 보아야 감상이 가능한 회차로 표시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해당 회차를 누르면 15초에서 30초 정도 광고를 보고 작품을 볼 수가 있어요. 스킵 안 됩니다, 광고가.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일단 5대5로 일단 나왔는데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패트리온과 광고 보기 두 가지 다 가능하고 작가들이 네. 선택할 수는 없어요. 내가 광고만 할 거야. 패트리온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신청한 사람들은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일단 미국 캔버스 수익화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올해 안에 네네. 수익화 아마추어 수익화가 가능하게 할 거다. 지금 자이신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국내도 못 떠나나. 네네네. 네, 지금 딱 그 얘기입니다. 네. 한다고 했고 네. 올해 안에 이제 보여줄 거다라고 그쵸.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 지금까지는 이 광고 미리 보기 형태가 가장 한국 수익화 전략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추어 수익화가 공개된 나라들을 보면 광고 미리 보기의 경우에는 스페인과 북미만 일단 해당이 되고요. 네.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텐업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선정한 작품들에게 특정 수준 이상을 도달한 작품들에게 어떤 그 보상을 주는 리워드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일종의 격려금처럼 네.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음흠. 다만 아직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런 시스템들이 확인되지 않았고 프랑스에는 패트리온을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은 패트리온에 돈이 없어요. 아직.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시겠지만 각 나라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켜야 되거나 참고해야 되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규제, 규율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시장마다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전 세계 뭐 라인 웹툰 아마추어 게시판에 똑같은 방식으로 수익 창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타입하고 타이밍이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5대5로 나눴다고 했을 때 10만 뷰 정도가 나오면 성공한 거잖아요. 되게 대성공이잖아요. 대성공이죠, 네. 10만 뷰는. 대성공한 거 기준입니다. 네. 대성공한 거 기준으로 10만 뷰가 나온다고 치고 이것의 어떤 그 대략적인 그 수익을 따져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계산. 네. 그래서요? 대충 따져보니까 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월 300에서 400만 원. 400만 원. 네. 아마추어 게시판에서. 네. 와우. 10만 뷰가 나왔을 때 기준이긴 하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가 또 광고비가 제일 싼 축에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받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해외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어서 미국 걸로 봤더니 미국 걸로 보면 400만 원 좀 더 가까운 결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꽤 의미가 있는 수익이 나온다면 새로운 네. 방법으로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전반적으로 반가운 방향이고요. 한의조님께서 국내에서 해당 해외 플랫폼으로 외국인 독자 대상으로 연재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거고 네. 올리는 거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냥 바로 올리실 수 있고요. 본인이 뭐 영어로 네. 번역해서 작업을 하셨다면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실제로 프랑스 작가분 중에 캔버스에서만 연재를 하시는 작가분인데 프랑스에는 이 광고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프랑스에 연재하실 때는 이게 본편이거든요. 네네. 본편을 프랑스에 연재할 때는 패트리온으로 후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그걸 연재하세요. 자기 번역해서. 그쵸, 그쵸. 스페인에 연재할 때는 광고를 붙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 실제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연재되고 있는 영미권에서 연재되고 있는 그 닥터 프로스트. 아 맞다 여러분들 저 근황 있네요. 닥터 프로스트가 드디어 영미권에서도 완결 났습니다. 2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다 낮고요. 거기서도 댓글 보면은 이 작가 패트런 어딨냐 물어보거든요. 아... 아니 나는 정신연재를 패트런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한국 계좌를 내 계좌를 올리고 싶어요. 카카오 330. 아,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네. 네.